예, 힘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몸이 바닥이 났습니다. 힘이신 것 같아요. 열정적이신데. 열정적이신데, 네. 원래 말만 열정적이게 하는 거야. 엄마도 사심에서 늘 울면서 살았어. 울면서 살았냐고.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좀 했다고 쳐야죠. 연애가 안 되니까. 울면서 살았다고. 네. 그냥 울면서.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아,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을까?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을까? 딱 그게 엄마 마음이야. 남편복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뭐, 내 마음에 차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다. 그냥 성실하니까. 땅 안 봐줘도. 엄마가 왜 이런 말 하냐면, 뭐 내가 우기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남편 땀에 엄마가 지금 조마조마하게 근심을 가져라야 남편이 2, 3년 전, 4, 5년 전,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건강수가 안 좋아라야 신랑이. 네, 건강,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라라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늘 남편 땀에 한자락에 건강의 염려를 달고 사시는 분이라 남편이 성실한 것 상관없이 우리 신랑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 신랑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만약에 수술을 했다 치더라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늘 엄마가 마음속으로 불안한 감을 갖고 사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꼭 돈을 못 벌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꼭 뭐 폭력을 썼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따뜻하게 내가 마음 한자락에 마음을 둘 데가 없고 마음을 쉴 곳이 없단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를 느꼈을 때. 그리고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한번 물어볼게. 지금 나한테 딴 것 때문에 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한번 물어봐요. 자식 하나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있어요. 네. 자식 하나가 그 자식이 엄마 머리채를 잡고 있는 자식이 내 머리채를 언제 낳아줄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전 보러 오시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그럼 맞으면 크게 대답해 주세요. 아, 예. 그렇죠? 한번 물어봐요. 나한테는 아들로 들어와요. 네,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이 아들이 엄마 중학교 때부터 속썩인 아들이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중3부터 얘가 속썩였다고요. 중3부터. 중3. 착한 내 아들이 내 엄마 말 잘 듣고 내 아버지 말 잘 듣던 애가 중3부터 내 엄마의 가슴을 때려라. 내 아버지의 발목을 잡아라야.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아이는 공부머리가 없어요. 공부머리가 없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조금은 뭘 바랬나 봐. 이 아이한테. 응? 그렇겠죠.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좀 바랬고. 많이 바랬죠. 왜 이 말을 하냐면 그게 이 아이가 사랑했던 너 엄마 내 아버지한테 내가 따라줘야 되는데 따라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벌써 중3 때부터 이 아이가 공부의 끈을 놓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돼버린 거야. 내 엄마한테 내가 잘 보여줘야 되고 내 아버지의 고생했던 그 저기를 지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은 깊었어. 생각은 깊은 아이가 점점 이제 그러고 나서 16, 17 그 무릎부터 내가 친구 따라 강남 가라야.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럼 대답을 하세요. 곧 까딱딱 하지 마시고 예. 친구 따라 강남 가라. 엊그제까지 순진한 내 아들이 내 집에 잘 들어왔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엄마가 아들을 쫓아다녀야 된다 말을 하는 거고 예. 아들이 어디 있는지 엄마가 일일이 찾아다녀야 된다 말을 하는 거고 예. 경찰서 부르면 가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그 정도로 이제 속을 쓰겠다 말을 하는 거야. 친구 따라 강남을 갔으니까 예. 알아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내가 엄마가 그래도 엄마가 다른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이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컸어요. 네.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생긴 거 같으니 아들 갖다 책상에다 딱 앉혀놓고 엄마 마음대로 이 아들을 휘둘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사실은. 근데 엄마가 그때 중3 때 이미 이 아이는 아버지 그늘에서 엄마 그늘에서 이미 벗어나고 싶었다고 숨이 막혀서 아, 예. 답답해서 예. 그래서 내가 중3부터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단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끈을 그때부터 놔버렸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면 아마 엄청 엄마의 설득, 선생님의 설득, 그걸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왜? 학교가 가기 싫어하니까. 긴급한 대답했어요. 성적도 말하지 말고. 아니요, 학교는 딱 하루 결석했어요. 학교가 가기 싫어라야. 싫은데도 갔어요, 가기는. 그러니까 엄마의 노력이든지 아버지의 노력이든지 그렇게 해서 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라. 이 저기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졸업했어요. 잘했어요, 그거는. 왜냐면 깜딱했으면 고등학교도 졸업 못할 뻔했다고. 왜? 내 부모보다 이 아이가 그래도 의리는 있어요. 의리는 있어서 친구들하고 뭐 약속하면 그 지는 나름대로 의리가 아닌데 의리라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의리라 생각하고 그 아이는 그게 그 친구들하고 약속을 꼭 하면 지켜야 돼요. 그 나쁜 약속이라도 그 아이는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 아이 성격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아이는 이미 예. 내 고등학교 때 공부권이 끊어져라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그냥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으로는 살았어요. 뭐 부유하게 못 살았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엄마 말 따라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유튜브에 빨리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 요점을 말해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꾸 뭔가에 도전을 하고 싶은데 네. 자꾸 돈 버는 거에 도전을 하고 싶어 해요. 네. 누구나 다 돈 버는 거에 도전하고 싶지만 이상하게 나는 딱 잘한 게 없으니까 돈이라도 벌어서 내가 좀 엄마 아버지한테 큰 소리 좀 치리라. 그러니까 진짜 큰 소리 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했던 것을 효도 노릇을 하리라. 마음속을 자꾸 그렇게 갖고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건 지금 현재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많이 해먹었으니까. 나 일단 엄마한테 말할 시간을 충분히 줄 거예요. 네네. 근데 해먹기 전에 네. 해먹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아. 그냥 한자락에 다른 사람처럼 집에서 빈둥빈둥 놀구나 그렇게 보이질 않아서 물어보는 거야.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 점을 보다가 보면은 컴퓨터만 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 애들이 수채예요. 수채 많아요. 그러나 엄마 아들은 뭔가를 되게 하고 싶어는 해요. 네. 뭔가를 되게 하고 싶어 하고 뭔가를 자꾸 장사 쪽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술장사면 술장사 뭐 포장마트면 포장마차 예를 들어서 뭐 카페면 카페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하고 싶은데 자꾸 되는 게 없이 자꾸 얘가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한 번만 대주면 나 잘할게 엄마 또 한 번만 대주면 잘할게 그러면 엄마는 노는 것보다 또 말 한번 믿어보고 또 해주고 말 한번 믿어보고 해줘.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엄마가 생각했던 보다 돈은 크게 나갔을 거야. 많이요. 응.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러나 엄마 이 아이가 엄마가 많이 그 뜻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면 이 아이 지 목숨줄하고 돈하고 바꾼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 엄마 집 한 채를 날려버렸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그쯤은 갔어요. 그러면 그쯤 갔다고 해서 내 집 한 채 날렸다고 해서 내 자식이 살아있는 게 낫잖아. 당연하죠. 그치? 그럼 많이 나갔다 소리 하지 마. 속상해도. 어? 지금, 그럼 나이 한번 저거, 나이가 몇 살인가 마. 저거 보세요. 누구 아들이요? 예. 말하지 말고 저거 보세요. 몇 살인가 봐. 저거라고 눈이 잘 안 보여. 41. 말하지 말라고. 아, 예. 생일 좀 적어봐요. 우리 같은 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네요. 아들이요? 예. 우리 같은 사주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아이가 잘 들으세요. 44대면 네. 풀려요. 아. 44대면 내 엄마한테 갖다 썼던 돈, 네. 내 집에서 갖다 썼던 돈 다 네. 해소해와요. 선생님 말 꼭 믿어요. 예, 믿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 네. 지금 이 아이가
했던 것을 네. 지금 가게를 만약에 혹시라도 가게를 하면 네. 가게를 지금 접으려고 이야기 막 접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가게를 접고 다른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워낙 안 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말은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네, 왜냐면 너무 가져가다 보니까 저도 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집에 더 이상 손은 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입은 다물고 있을 거예요. 와서 해달라고 말은 뭐 또 얼마라도 해달라는 말은 하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막 걔를 막 해, 무작정 막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이제는.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고. 한번 물어볼게. 네. 이 아이가 꼭 옆에, 뭘 했을 때, 꼭 옆에 누굴 끼고 하지 않았어요? 혼자도 했었고, 지금은 혼자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거기에 얘가 원래 알바를 하러 가다가, 그걸 인수받아서, 이제, 그니까, 전체적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마 해갖고 얼마의 이득은 그 원 주인한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끼고 좀 그렇죠. 하고 있다고. 네, 네. 근데 내버려 두세요.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지금 새로 뭘 해준다 할지라도 네. 아들이 성공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말을 하자면 이 아이가 네. 우리 같은 사주라가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 예. 그래도 고마운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원래는 철창 신세를 져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만약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네.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네. 철창 신세를 한번 졌다면 액땜을 했을 것이고 만약에 못 졌다면 아직 액땜이 남았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액땜이 남았다고. 근데 경찰서 들어가서 그런 엄마가 당연히 했지 그것도. 아니 그것도 액땜이에요? 그럼요. 철창 신세를 불명 철 안에 갇혀 있는 게 보이는데 벌금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 말이 또 해줘. 우리 전부 알아. 엄마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것은 막 우리도 말할 기회를 줘야지. 엄마한테 말할 기회 준다 그랬잖아. 왜? 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다 구해줬으니까. 네. 엄마가 살려줬으니까. 네. 아니었으면 얘는 철창 신세를 바로 아웃으로 갔었어요. 알아요? 네. 아가 아니라 엄마가 알고 있는 사실이야. 예, 예. 그쵸? 그걸 엄마가 빼줬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해도 자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아들만 물어보러 왔으니까 아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들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이 아이는 훗날에 따로 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 아이 문제만큼은 네. 엄마가 이런 게 어딨냐 하지 마시고 이 아이는 그냥 전보기에는 너무나 뭔 당신이야. 이 아이가 사실 오기 크다고 그래서 자꾸 하는 것마다, 지는 성공하고 싶은데, 그 입에 칼날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아는 밥을 씹으면, 밥을 씹어야 되는데 칼날을 씹어. 그러면 이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지. 네. 그러니 돈이 무슨 돈이 얘한테 들어오겠냐고. 표현법을 그렇게 할게요. 알아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앞으로 아까 말했지, 너 4년을 더 고생을 해라. 안 해보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귀가 얇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자면, 여기에 홀딱 넘어가고, 네. 저 사람은 저 가자면 홀딱 넘어가고, 네. 그리고 인내, 참을인, 네. 참을인만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참을인이 너무 없어. 네. 이 아이가. 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려. 어떻게 보면 엄마가 그냥 뻔히 안 될 거 알면서도 아이가 무서워서 돈 해준 적도 있대. 네. 응? 네. 나한테 뭘로 협박을 할까? 혹시 말로 또 무슨 사고를 받겠어 칠까? 그런 지가 마음 잡은다 하니 진짜 마음 잡겠지. 이번에는 성공한다 하니 성공하겠지. 엄마의 바람이라 그래야 되지. 바람으로 해준 적도 많대. 네 맞아요. 그렇지? 네. 그러나 솔직히 여기서는 해주고 싶은 마음 없었어. 당연하죠.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아들이다 보니 진짜 일어선다 하니 말은 청산누수야. 청산누수다 보니 엄마가 안 해주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말 들어보면 나도 모르게 해주게 돼. 자식이니까 준 거예요. 대출 받아서도 줬어요. 못했단 말은 아니지만 언제 엄마가 이 고난이 아들하고 나하고 우리 아들이 나 머리 잡고 있는 게 언제 이 머리끈을 놔줄 거야. 그 보이지 않는 무당이 뒤로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아들을 잡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 끈이 언제 놔줄까? 언제 내가 그 아들을 이 머리카락 손에서
아들 손에서 이 내 머리카락을 벗어나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말이야. 네. 어떻게 보면 그 아저씨 심장병도 아니 심장병이에요? 심장병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여기 CT 한번 찍었는데 여기 혹이 있다 그래서 야 심장 쪽 뭐 있는 거 같아? 한의원으로 갔더니 심장 조금 안 좋다고 스턴트 시술을 하고 그 시점 맞잖아 그러니까 엄마 왜 그 말을 하냐면 미안해 내가 막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무시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아들 때문에 아저씨도 속을 너무 많이 썩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미안하게도 불효자식이 준 아버지 병이야 아버지한테 준 병이라고 응? 보이지 않게 너무 신경을 아버지한테 쓰게 만들었다는 거야 네. 그래도 아들이 그나마 아들이 한절하게 그래도 끈을 놓지를 않고 방에서 우두커니 앉아있지는 않아요 우두커니 앉아있지는 않는다고요 네. 어? 지가 뭔가를 벌려서 탈이야 근데 솔직히 엄마는 이제 안 벌렸으면 좋겠어 네. 안 벌렸으면 좋겠고 그냥 조용히 직장이나 다녔으면 좋겠어 네. 남들처럼 평범하게 나야 너한테 크게 돈 보란 말을 안 할 테니까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나한테 손 좀 그만 좀 내밀었으면 좋겠어 주는 것도 바라지도 않지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그만 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손 좀 그만 내밀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네. 나한테 그러니까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해서 나한테 손 그만 너 머리카락 너 언제 놔둘까 이게 이 말이야 네. 그러니 44세까지는 엄마한테 두 번은 더 달라 그럴 거야 네. 두 번은 더 달라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 네. 주려면 그냥 뭐 1,200이나 주든지 1,200 갖고도 얼마든지 성공한 사람 있어요 네. 어? 사람 갖고 뭐 내가 1,200 갖고 뭘 성공해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해 다 핑계야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돈 줄 것도 없고 더 이상 대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근다고 매일 빚져가지고 그렇게 줄 수도, 줄 노릇도 아니잖아. 안 그래? 네. 그러니, 가게에 타고난 성격을 가지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 자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아이한테 인내력이 너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인내력이 너무 없다는 게 문제고, 지가 지 성격을 못 이긴 게 문제라는 거야. 네. 응? 틀렸으면 따지세요. 틀렸으면 따지시라고요. 아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지 살아가는 법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는데 나이는 이 정도면 어린 나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지금 머리 정신 연령은 꼭 고등학교 막 말하자면 중학교 그 아이가 쓰듯이 엄마한테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44세가 넘어가야지 그나마 내 엄마 불쌍한 줄 알고 내 아버지 불쌍한 줄 알아요. 그 전에는 정신 못 차립니다. 기다려야죠. 예, 그때까지만 그래도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됐단 말을 하는 거야. 지 마음을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우리 아들 거요? 네. 아들은 뭐 그때까지 선생님은 돈 주지 말라고 하시니까 주지 마세요. 네, 안 줄 것이고 그리고 엄마 돈만 갖다가 지만 헤쳐먹으면 되는데 엄마 돈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줘서 또 그 망한 것도 있어요. 맞아요. 어? 미친 새끼가. 네. 그래서 아까 의리는 그런 때 지키는 게 아니라고. 어? 그냥 엄마가 만만해. 응.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직장 다니다가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아프기도 하고 왜냐면 걔 다 지치다꺼리 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렇게 딱 손을 놓고 나니까 저도 이제 나한테 달래는 게 줄어들었고 내가 더 그래요. 이제 더 줄어들 건 두 번은 더 남았습니다. 네. 지금 눈치만 슬슬 보고 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올 말씀대로 내년 되면 분명히 엄마한테 또 손 좀 이렇게 슬그머니 내릴 거예요. 그때 손 쳐버리세요. 네. 절대로 손 치셔야 돼요. 그게 아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44살까지 만약에 44살 넘었을 때는 얘가 만약에 해도 돼요. 그때는 좀 필요하다 그럼 해줘도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엄마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네. 뭐가 모르고 있냐면 이 아이가 누가 돈을 불려준다 하니까 네. 돈을 더 내가 불려줄게 네. 하니까 돈을 갖다 준 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준 돈은 절대 불러서 오지 않아요. 그렇죠. 망해서 오지 불러서 오지 않는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돈 못 주게 한 거야. 네. 절대 친구 믿지 말라 그랬어요. 아는 사람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그 돈은 그냥 발달해서 집 나가버린 돈이지 발에 이렇게 돈을 새끼 쳐서 들어오는 돈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건 몇 번 했을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았겠죠? 예. 왜냐면 저한테
돈 조금 해달라 그래서 좀 해서 가져가서 엄마 이거 내가 이제 일 잘 되면 엄마 기다려 내가 뭐 엄마 걱정하는 게 돈 많이 갖다 줄게. 이게 우리가 일명 말할 때 노름이라고 말해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네. 그냥 뭐 고습을 쳐서 노름이 아니라 돈 주고 돈 먹기예요. 응? 그러고 지나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갖다 띈 거죠. 그게 그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마시라고요. 이제 해주지 마시라고. 두 번 더 불명예 할 거라고요. 두 번 정도? 절대 해주지 마세요. 네. 그만큼 해줬으면 됐어요. 네네. 또? 이제 얘한테는 이제 뭐, 그 얘는 결혼은 하겠어요? 엄마, 이 상태에서 결혼하겠어요 하고 엄마가 양심 없는 사람이지, 솔직히. 미안해. 양심이 없는데 나는 얘가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얘가 결혼을 할까 이게 궁금한 거죠. 아 지금은 저도 양심상 몇 년 전서부터 결혼해라 걔라 했는데 지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리 못 잡았으니까. 근데 내 궁금한 거는 얘가 과연 결혼을 할까 그게 궁금한 거죠. 결혼해요. 결혼은 해요. 예, 결혼하니까 예 늦게라도 결혼을 하니까 지금은 어느 여자 산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1, 2년은 더, 1, 2년, 그 뭐, 그때도 3, 4년까지 말고, 1, 2년은 조금 더 지 기반 좀 잡아놓고, 여자 안 울려야지. 이 상태면 여자 울려요. 그럼 얘가 한 44살 넘어야 결혼할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 내가 44이 돼야지 풀린다는 소리고. 그리고, 에, 결혼은. 1, 2년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뜻이고. 아, 결혼은요? 그리고 애는 착한데, 네. 한 번씩 자기 중심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너무 중심이 많아서 내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는 게 안 보여요. 네, 그럴 거예요. 네. 그게 참 가슴이 아프네요. 네. 참 내 눈으로 엄마 저 돈 해줄 때 그냥 나 우리 엄마 돈 받아서 좋아. 딱 애기. 네, 맞아요. 딱 그런 애기에 그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나이 먹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나는 한심해요. 그거 해주면 내가 안 먹고 안 쓰는 돈이고 그런 돈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생각 안 하지. 그냥 받았으니까 좋은 거고 주면 좋고 없다 그러면 해달라 그래서 안 해주면 입 대빨 나와서 다니고. 그래서 아까 무서워서 해줄 거라고 했잖아. 네.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이지만 무서워서 해줄 거라고 엄마가. 그래도 이제 절대 내 손에서 네, 해주지 마세요. 조금 큰 돈도 안 나가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도 우리도 남편하고 노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들 전화만 오면 여기가 맞아요. 벌렁벌렁벌렁벌렁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100% 아셔? 아, 뭐 여기가 전화 소리에 저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냥 나 그냥 전화를 돌려버릴까? 또 돈 해달라 그러는 거 아닌가? 아, 돈 얘기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맞아요. 말하자면 맞아요. 또 뭔 사고를 쳤나? 막 네. 그냥 이 심장이 엄마가 멎어버릴 것 같아. 네. 야, 그냥 심장이 엄마 멎을 일은 없으니까 이미 멎을 대로 멎었어. 선생님 그 소리 하시는데 나 눈물 나는데 참고 있는 거야. 웃어요 그냥. 왜 참아요? 제가 이 말을 아무한테도 못해요. 아까 우리 혼난 조카 있죠? 걔한테나 하지. 나 아무한테도 못해요. 진짜지. 이럴 때라도 슈카로 웃어요 그냥. 어디 가서 웃을 거야. 안 그래? 제가 남편이 사람은 좋은데 성질이 욱하는 게 있어서 얘가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속세기고 돈을 많이 가져갔다는 거를 말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몰랐어요. 남편이. 엄마 고심 나오네 이제. 내가 나 혼자서 다 이거를 짊어지고 가다가 더 이상은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더 이상은 얘한테 그렇게 주다간 밑도 끝도 없으니까 지 아빠가 알게 되고 또 아빠가 알고도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얘가 이렇게까지 갈 때, 돈 가져갈 때 말하잖아요. 엄마 내가 이거 가져갔다가 돈 나오면 줄게요. 남편은 믿은 거지 나는 아닌 거 아는데 나는 많이 당했으니까 그 말을 지금 이제는 내가 말을 해요. 얘가 나한테 얼마 달라 그래서 내가 줬는데 어떡하고 솔직히 얘 들어와서 씻고 나간다 그러면 내가 쟤 나갈 때 돈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걱정이라고 저는 그 전화 소리만 와도 깜짝깜짝 놀래고 막 불안하게 엄마한테 막 보여. 이건 수상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여기 아주 심장이 쪼여지는 것 같아. 여기까지 쫙 있잖아. 쪼였다가 늘려졌다 쪼였다 늘려진 것 같아.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4년 세월 3년 세월 4년 세월
5년 세월 어쨌든 지금까지 보탰으니까 절대 돈을 해주지 마세요. 네.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그 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 아드님께서 너무 이 천방지축이야 생각에 한방지 생각이 많아.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그 돈 오름이라고. 노름이라고 돈 먹게 돈 주고 돈 먹게야 거기서 뛴 게 한두 푼 아니야. 얘는 맞아요. 엄마 아버지한테만 큰 소리 치는 자식이지 엄마한테만. 네. 만인의 호구야 호구. 그냥 그렇게 우지 마, 마세요 엄마. 오늘이라도 그냥 내 마음 시큰 마음을 나한테 무당한테 들켰으면 무당은 이렇게 또 마음을 알아줘야지 무당인 거예요. 이럴더라도 시큰 울고 가셔야지만 또 집에 가서 떨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 풀고 가잖아. 그치? 네. 그쵸? 아무리 남편한테 얘기를 한다 그래도 이 내 속까지 이렇게 말은 다 못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까 나간 조카가 내가 요 그것도 쟤한테 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쟤네 엄마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쟤한테 어준이가 나한테 이래서 얘가 나한테 이래서 내가 속상하다. 어? 나는 진짜 이렇다 그러고 쟤한테 얘기하지. 근데 조카니까 또 자식도 마찬가지. 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 아닌 딴 사람한테 어쨌든 내 자식 흉이잖아요. 그러면 조카한테도 내가 100% 다는 못하는 거예요. 말은 해도. 근데 내 속은 문드러져요. 네, 문드러져요. 아까 순간 딱 여기서 전화 소리가 딱 울리는 거 무섭다. 네. 그 소리를 느꼈을 때 아. 진짜 무서워요. 가슴 철렁 내려앉아서 어. 얘가 지금 전화해서 무슨 소리를 할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으니까 지금은 작년보다 우리 더 내가 더 우울하고 아 그냥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나고 많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엄마를 진작 점을 봐줬어야 했는데 귀가 다 빠진 상태에서 봐줘도 그걸 내가 못 보지는 않았죠. 예, 감사해요. 아니요, 나도 죄송해. 진작에 저렇게 좀 물려줄 걸. 여기서 저도 지금 숨이 쪼여가 이제 막 너무 귀가 딸리다 보니까. 근데 엄마 절대로 돈 빌려주면 안 돼. 얘는 아까 그랬잖아. 엄마한테는 진짜로 큰 적일지 모르지만 상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호구, 많이는 호구라고. 근데 이제는 줄 돈도 없으니까 지갑. 엄마는 또 협박하면 어? 무슨 수레서 엄마 한 번만 해달라고 엄마는 돈을 빌려서라도 줄 엄마야. 아니 근데 이제 빌려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해주지 말라는 뜻이야. 알았지? 내가 빌려줄 데 있었으면 벌써 했죠. 다 했잖아요. 다 한 거에 주위에도. 내가 그거 주위에 그거 다 하고 그리고 내 몸 깎아먹으면서 그거 갚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근데 내가 뭘 더 하겠어 얘한테. 골 죽인 짓 좀 그만하라 그래. 골 죽인 짓이 뭐 하냐면 입 그 돈 주기 딱, 돈 딱, 엄마한테 돈 빌려면 벌써 일주일부터 엄마한테 겁나게 잘해. 엄마한테 겁나게 잘해. 무서워 겁나게 잘하면. 딱 엄마 예상대로 돈 이야기해. 이제 안 주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 무언의 엄마한테 이 화살을 날리는 거야. 그런지 그만하라 그래. 네. 알았죠? 네. 네, 됐죠? 네.